크림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중국 팀 챔피언십 시즌2 TSG 대 픽셀온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에이스 결정전이에요.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투스 파이어플라이,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강민수 TSG. 일단 파이어플라이 선수가 나와서 강민수 선수가 네가 왜 나왔어? 이렇게 좀 되게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명원 아니면 원희석이 나오는 게 맞으니까. 파이어플라이 선수가 이미 자신의 팀이 1등이라고 그래서 내가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민 선수한테 제가 이거 옆에서 3자 입장에서 이제 대기실에서 얘기를 듣다가 물어봤더니 강민 선수가 알기로는 룰이 제대로 확장이 안 됐다고.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뭐 보니까 맵 스코어랑 승점이 보면은 봐봐요. 이게 여기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TSG가 애길가스 이기면 1점만 받기 때문에 이게 12, 12 똑같아요. 그러면 맵 스코어가 픽셀이 TSG보다 앞서기 때문에 픽셀 원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맵 스코어에서 앞서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요거부터 친 다음에 그거 동률이면 요걸 보지 않나? 그렇잖아요. 이게 TSG가 5승이고 이게 4승 1패인데 5승이 4승 1패보다 밀릴 수가 있나? 아니, 승점이 똑같잖아. 승점이 더 많으면 뭐 승점이 최우선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간에 강민 선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하고 픽셀온의 파이어플라이 선수는 본인의 팀이 이미 1등 확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팀내 에이스 선수인 이제 원희석 정명원 원투펀치 이제 휴식을 위해서 본인이 나왔다고 해요. 네, 좋습니다. 파이어플라이 선수는 아까 방금 전 세트 지면 안 되는 경기를 좀 너무 나가서 싸우는 게임을 해버리다가 져버렸어요. 거기서 마감만 냈으면은 아무리 나이스가 트리플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이어플라이 선수가 연결체를 올리고 있었고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도 빨랐고 조합도 불멸자 집중왕 고의사 테크까지 다 탔기 때문에 막으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그걸 좀 너무 방심해서 나가서 싸우다가 넓은 데서 광전사한테 둘러먹혀서 경기를 내주게 되었죠. 일단은 우주 관문 가고요. 강민수는 대군주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대군주로 확인하러 갑니다. 첫 번째 유닛은 불사조고요. 네, 여왕을 다 찍어주고 있는 강민수 선수. 네, 두 가지 체제가 있죠. 가스를 지금 올려주면서 로봇광시설 파수기 불멸자로 가고 멀티 이런 거랑 이제 바로 멀티를 지어준 경우가 있는데 가스를 더 지어주네요. 대군자 하나 잡아주고요. 연자를 2기까지는 찍어줍니다. 김대엽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와 비슷하긴 한데 사도가 적극적으로 예언자랑 같이 들어가기보다는 정면 쪽에 대기하면서 입구 쪽을 좁혀주고 있어요. 예언자 하나 더 나오고 하나 더 찍어주니까 3예언자까지 찍어주네요. 아 연결체를 올렸기 때문에 일단 불멸자 파수기 찌르기류에 이제 압박류는 못해요. 관문이 지금 타이밍 늘어나야지 그게 되거든요. 관문이 너무 늦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파이어플라이 선수는 예언자 3기 견제에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문 선수는 연결체 타이밍만 지금 봤어요. 보면 지금 이 이후에 올만한 공격이 절대 빠른 타이밍에 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일꾼 찍는 거예요. 한 70기까지 찍어도 돼요. 감염자 연자는 점사하고요.
여왕 하나 잡힌 거면은 괜찮습니다. 여왕 미리 뽑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펌핑도 여전히 할 수 있고요. 일군 쭉쭉 찍어내고 있는 강민수. 강민수의 대군주는 잡혔네요. 부설한테 2킬. 아 1킬이네. 어? 강민수? 대군주가 살았나?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밖에 안 돼있지? 아 추적자가 마무리할 수 있구나. 파숙이나. 아 여기 있네. 1킬. 오우 여전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감염구덩이 썬더보드 단골 전략이죠. 땅굴 군숭. 땅굴 군숭 요거 제대로 쓰면은 지금 GSL 시즌3 이병렬 선수도 예전 올림올리그 한 몇 주 전이었나요? 조성호 상대로 쓰면서 이거는 사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이번에 그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이병렬 선수처럼 잘 쓰면은 진짜 답이 없는. 어? 조성호들이 좀 화났나요? 하면서 답이 없는 거지. 막 못 쓰고 막 첫 번째 땅골, 두 번째 땅골 막 식충 제대로 안 나라고 그러면은 그러는 와중에 프로토스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땅골 군숙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강민수기 때문에 강민수 땅골 군숙 정말 잘하거든요. 거의 최초로 썼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이런 타이밍부터 이런 시기부터 땅골 군숙을 써왔기 때문에 물론 정말 최초는 이제 이병렬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제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지? 군심까지 넘어가야 되나? 김준호 대두행 관문 약간 식충을 막아준 용도라고 봐도 될까요? 얘 혼자 3기를 찍었는데 땅굴에 당하면 안됩니다. 이게 조금 불사조와 함께 양쪽을 다 커버를 해줘가지고 땅굴망을 일단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파괴를 해줘야 되는데 첫번째 땅굴벌레부터 이렇게 쉽게 나온다. 아 이거 너무 마음 편한데요 강민수. 이거는 뭐 아무거나 잡아도 됩니다. 아무거나 해도 돼요. 땅굴벌레 이쪽으로 또 열렸고요. 분광기도 하나 찍어서 투 불멸자 분광기가 반대편 거 잡아주고 나머지는 예언자가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는 땅굴 군숙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 아키냐 이 식충 공짜예요. 아 이쪽 정면으로 여기 연결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욕심일 수 있거든요. 원래 3베이스에서 최대한 수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병력이 한 160, 170 될 때 이제 나가서 4베이스를 먹고 완전 힘싸움을 해야 될 텐데 너무 적은 병력으로 멀티를 먹으려고 했고요. 집중감도 보이지 않아요. 아, 뭐 하나 있긴 하죠. 아, 바퀴 개멸 중에 최대한 잘 버티고 있긴 한데 분멸세기 예전에 파이어블라이 2가 제 생각보다 엄청 잘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밀리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지금 군단속주 식충쿨이 돌아오면은 누구 어떻게 막을 수 아 담즙 식충 옵니다. 근데 파이어블라이 2가 정말 잘 막아내고 있는 편이에요. 직정 하나 오 태워주고요. 파이어블라이 연결체 일단 날아갑니다. 근데 여기 연결체 어그로 끌린 거는 제가 보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식충으로 이런 데다 계속 던지고 앞마당과 세 번째 기지를 흔들면서 정면으로 바퀴 개멸충 들어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구도였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쪽 연결체는 추가 연결체지 3베이스만 제대로 들어가도 돈은 제대로 들어옵니다. 적당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의 견제가 좀 유의미한 성과를 나타내야지 이제 파이어플라이 선수가 좀 제풀에 지칠 수 있거든요. 아쉽죠. 드디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갔어야 됐어요. 굳이 한쪽으로 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연결 잠시 취소시키고요.
분광기 광전사 이미 타락기 지켜고 있고 거대 동지타 고리스모 완성이 된 단계. 이 게임 역전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거대 동지타 완성되기 전에 이거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토스가 뭐 멀티가 돌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유닛 구성이 한 160, 170 정도 인구가 차있다든지 그런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영멸시를 갈 수가 없거든요. 이 인구수와 이 병력으로는. 여기다 공간기가 터지는 바람에 광전사 소환도 못했습니다. 아 아쉽죠. 그래도 이건 소수 광전사 잘 빼냈어요. 요거는 가는 게 맞는데 이미 무리군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허풍 됐고요. 오히려 프로토스 유닛들이 무공의 데미지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보냈죠. 허풍. 많지만 집전관만으로 무리군주 잡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집전관에 대군도 있고 스플래시도 있지만 추적자나 포함처럼 사거리가 긴 편이 아니거든요. 거리 돌려주면서 본진도 던지고 있는 강민수. 모순이 202 되면서 공도 계속 쌓이고 있고요. 또 폭풍으로 어떻게든 좀 버티고 있는데 추적자 숫자가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리군주를 잡아낼 추적자 숫자가 유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군주를 절대 끝까지 못 잡아낸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경기는 역전을 못한다고요. 못한다는 건고요. 못한다고 이런 거죠. 맞는 소리긴 한데. 아, 집전과 숫자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GG.